고몽진 교수가 손을 뻗은 연구 분야는 또 있습니다. 교수님, 레이저 침 샘플 제작 받겠습니다. 다소 특이한 모양의 물건을 꺼내는 연구원. 이거는 이제 레이저 침인데요. 이 앞에 있는 게 여기 보이는 게 레이저 다이오드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케이스 안에 이제 전자 회로가 들어가서 혈자리에 딱 맞을 때 재래식 금속 침하고 효과를 같이 줄 수 있는 레이저 침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레이저 경락 자극기인데요. 대학생 시절 편찮으셨던 어머니를 위해 침술을 배웠던 고몽진 교수는 레이저와 침술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2년 동안 연구한 끝에 레이저 경락 자극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레이저 침이 비침습적이니까 좋기는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이거 저렴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 아주 간편하게 아주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레이저 침이 되겠습니다.